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주식방에 계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 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대응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미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혹시나 장대 음봉 이렇게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나오면은 요 자리가 향후 2년에서 3년 내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이 앞구간에서 약 7만원 언더라인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 주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거 저점 아닙니다. 반등 나올 때 저점 아닙니다. 그죠? 반등 나올 때 저점 아닙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한 번만 빠지면 여기가 저점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이 윗구간에서 반등 나갈 때 여기가 당신이 저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그거를 미리 영상에다 기록으로 남을 텐데 미리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었겠느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증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삼성전자 약 3주에서 4주 전에 영상을 찍어놨던 영상인데,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먼저 한번 제가 한 분석부터 들어보고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료 주식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아마 저점을 이탈하고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고 요게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제가 미리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지금 요 주가 제가 찍어놓은 자리를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뒤에서 여기 주가 찍힌 자리, 여기가 6만원 라인이죠. 이 주가는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와도 6만원 라인을 반드시 이탈을 시켜야지만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싶죠?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분석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는 6만원 라인을 반드시 이탈을 해야지만 이 주가가 급등을 나갈 수가 있고, 지금 이 6만원을 이탈한 자리서부터는 무조건 저점이 나올 수 있는, 최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해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022년도 말부터 삼성전자가 약 2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이 주가 자리 6만원을 이탈한 바로 요 자리와 과거 2019년도에서 20년도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급락을 해서 떨어진 바로 요 자리가 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당시 때의 주가 흐름과 지금 이 당시 때의 주가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앞구간을 설명을 드리고, 그죠? 이 앞구간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한번 이어서 설명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급의 3대 주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3대 주체가 누군가요, 여러분들? 바로 외국인, 개인, 기관이죠. 그렇죠. 이 외국인이 한 주라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한 주를 팔아줘야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없는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분명히 잃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도 개인도 벌고 외국인도 벌고 기관도 벌고 그냥 전부 다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수급의 구조상, 수급의 논리상 이건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을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기관을 털어먹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자금력도 딸리고 정보력도 딸리고 물량 결집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의 이 수급 구조를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움직여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죠? 개인은 잃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의도하에 수급을 이렇게 움직여나면은 개인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정확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식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죠? 이 급락을 시킨 수급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죠? 이 수급만 딱 보아도 답이 나오죠. 이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개인들이 수많은 물량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주가 올라가나요? 안 움직여요. 개인 투자들은 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1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주가 흐름에. 그럼 기관은 어떻습니까? 주가 좀 빠지니까 좀 사들어오다가 이게 샀는데 계속해서 빠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그 샀던 물량을 팔죠. 그리고 다시 또 더 빠지니까 다시 사들어오죠.
싸졌으니까. 근데 또 팔죠. 안 오르니까. 그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도.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은 아무리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해도 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점 대비 박살이 난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팔아 제껴가지고 이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반등이 강하고 나오고 있는 이 이유가 뭐다? 바로 수급을 보시면 여기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니까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팔아 제꼈는데 사니까 지금 처음으로 사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이 외국인들이 팔면은 주가가 내리고 사면은 주가가 오르고 이런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외국인들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엄연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그죠? 요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지금과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주가가 빠지면 오르고 빠지면 오르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 호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즉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같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주식을 막 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에다 물어보겠죠. 자, 야, 요새 주식시장 좋다는데 주식 뭐 사야 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삼성전자 사. 안 망해. 그죠? 지금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논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지만 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이 회사, 그죠? 뭐 상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망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싫어하는 개인 투자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국민 주식이나 다름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뒷구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게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수급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겠죠. 그죠? 이게 외국인들 마음대로 주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렇게 따라 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을 쭉 유입을 시키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쭉 유입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쭉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박살을 낸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수급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여기에서 쭉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주식을 이렇게 올리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주식을 안 올리고 박살을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2년 동안 이 앞구간에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대적인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서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었는데 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리면 어떤 큰일이 되냐면은 자 주식이 점점 올라갈수록 요게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들이 차익 실현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높은 자리로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들도 주식 산 거를 팔아야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여기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로 받아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 수급의 논리가 뭐예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 위에서 나오는 개인 투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를 안 받아주면 매도 우위가 되겠죠? 매도 우위가 되면은 주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 자금을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수급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외국인이 그죠? 주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간신히 이렇게 돈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적인 차익 실현 매도세 나오는 거를 안 받아주면 주가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이거 보고만 있어요? 그럼 여기 애초에 여기에서 들어갔던 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아예 그냥 이거를 안 받아줄 거였으면 애초에 주식을 여기에서 올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높은 자리에서 누가 주식을 여기서 사주고 싶어요? 여기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주자들 이 매도 물량을. 그죠? 외국인들도 평균 단가가 이 아래쪽인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주식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주가를 외국인들이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뭘로 가능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수급을 이렇게 외국인들은 쭉 빼면은 주식이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동시에 뭐를 같이 하냐면은 바로 공매도를 같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공매도 추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삼성전자의 누적 공매도량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7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누적 공매도량이 약 5만 8천입니다. 단순 수치만 볼게요. 5만 8천. 그죠? 7월 23일 날 누적 공매도량이 5만 8천이었는데 이 5만 8천이었던 수치가 지금 어디까지 늘어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10월 22일 기준으로 약 150만까지 늘어있죠. 그죠? 엄청나게 공매도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늘어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악화를 요렇게 시키고, 그죠? 공매도를 같이 요렇게 때려버리면은 주식이 못 견디고 요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수급만 빼면은 주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주식을 쭉 사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 이거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자. 충격의 매도 보고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9월 22일자 기사예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와가지고 주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투자 의견 하향 의견을 내버리고 반도체 향후 업황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출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떨어져 있던 이 주가를 한 번 더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게 9월 22일자 기사 내용이었어요. 반도체 겨울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안 좋을 거다. 매출 안 좋을 거다. 근데 약 5일 뒤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게 9월 27일이죠. 5일 뒤에 충격의 매도 보고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 보고서예요. 거기서 모건 스탠리가 그죠? 반도체 뭐 안 좋다라고 그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박살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박살이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서울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106만 주를 폭풍 매수를 했답니다. 그죠? 자기네들은 안 좋다라고 보고서를 내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내놓고 이 자리에서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누가? 외국인들이.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도대체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외국계 보고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더 박살을 낸 이유가 뭐냐? 자, 주가를 본격적으로 들어 올리기 전에 가장 싼 자리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함이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고. 그죠? 이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은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뭐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개인주자들의 물량을 싹 다 손절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최저가의 주식을 대량 그 거래량을 터뜨린 이 물량을 싹 다 뺏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급락을 이렇게 시켜버리면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요 위에서 다이렉트로 주식을 이렇게 올릴 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래에서 따라 붙었던 개인주자들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거를 매수세로 받아주는 게 너무도 부담이 됐잖아요. 이 높은 자리에서 그거를 다 그 돈으로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주식을 급락을 시키면서 어떤 효과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급락을 하니까 이 아래에서 개인주자들이 따라 붙었던 요런 가격권, 그죠? 여기 평균 단가들이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권들일 텐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요런 자리 전부 다 막 계좌가 마이너스로 싹 다 돌아섰겠죠. 개인주자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절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냐? 주가가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죠?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 주식이 바닥을 찍고 시작을 했던 바로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의 물량까지 싹 다 털어먹고 손절을 치게끔 아무도 못 견디게 손절을 싹 다 털어먹게끔 여기까지 이 가격까지 정확하게 손절을 유도를 하고 주식을 이제 들어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요 앞에서는 개인주자들이 던지는 차익실현 매도세.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개인주자들이 차익실현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왜? 싹 다 털렸잖아요. 주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여기 앞에 샀던 개인주자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야 개인주자들 이제 아무리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식 빵 올려도 개인주자들 이제 차익실현 매도 안 나와. 다이렉트로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급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런 수급 비밀에 비밀이 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흐름이 지금 여기에 한 번 지금 반복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죠? 이거를 알고 있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약 2년 동안 엄청난 대대적인 상승을 했어요. 그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을 다이렉트로 쭉 유입을 시키면 주가를 올릴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여기 이 수급 구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을 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쭉 내려오고, 이거 만약에 여기 빨간색으로 쑥 물들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 그죠? 여기서 이 외국인 수급을 쭉 유입을 시키면 주가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 못 올렸던 게,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아래에서 따라 붙던 개인 투자들 차익실현 매도세가 이 높은 자리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니까 이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받아줘야 되는데 누가 이 높은 자리에서 주식을 받아주고 싶어요. 이 높은 자리에서 외국인들도 이 평균 단가가 이 아래쪽인데 그러니까 주식을 앞에처럼 한번 콱 꼬꾸라뜨리는 겁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악화시키고 공매도 때리고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여러분들 주가가 도대체 왜 요 6만원 라인까지 주식이 내려와야지만 이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자리를 잘 보세요. 지금 자리를. 그죠?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그 초기 자리가 바로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이 앞구간하고 똑같습니다. 요 앞구간. 정확하게 요 앞구간까지 주식이, 그죠? 여기까지 다 털어먹고 이 초기 시작했던 이 자리를 털어먹고 주가가 뒤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들 이 라인. 여기 앞에는 이제 여기서 따라 붙었던 개인 투자들은 여기서 싹 다 털리고 없다라는 겁니다. 다 손절을 치고. 그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이미 싹 다 털려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나올 개인 투자들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거기가 최고 바닥이고, 그죠?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고 거래량이 터지면은 거기가 뭐다? 최고점이다.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바닥권에서 주식이 박살이 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인지를 여러분들. 그죠?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물량을 과연 누가 쓰라 담았을 거예요? 단언컨대 외국인들입니다. 왜? 주식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까 그 보고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를 이용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고 최저가에서 주식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보세요.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니, 사부님 말씀대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싹 다 샀다는 건데 왜 여기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현상 이면의 것을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면 죽었다 깨나도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급표상으로는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요즘 개인 투자들이 이 수급표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사실 알아요. 근데 여기를 빨갛게 물들여 놓을까요, 여러분들? 너도 나도 다 보는 그런 정보인데? 그죠? 이미 외국인들의 메인 물량은 싹 다 빨간색으로 돌아있고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보기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아유 외국인들 다 팔고 있으니까 쫄지 빨리 나가 다 손절치고 나가 이렇게 보여주기식 수급표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인 물량은 이미 싹 다 빨갛게 돌아서 있고 이거는 이 앞구간에도 똑같았습니다. 여기도 수급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근데 어때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자리부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최저점이 임박을 했습니다. 저 여기 장대운봉 한 방 내지는 두 방 나오면은 제가 여기 최저점 찍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앞구간에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앞구간에서 수많은 이 캔들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긴 음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예요? 이 수많은 봉들 중에서 최저점의 최고 긴 음봉이 찍힌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내리다가 이 정도까지 마지막에 확 장대 음봉을 쳐가지고 겁을 주면은 이래야지 개인 투자들이 싹 다 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을 보세요. 싹 다 겁먹고 쫄아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앞구간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주식이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죠. 여기 엄청난 장대 음봉 보이세요? 이거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점에서는 장대 음봉이 높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직 그 장대 음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은 싹 다 털어낼 장대 음봉이. 그래서 이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현금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쥐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혼자서는 이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문제는 사는 것도 문제인데 파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절대로 곱게 개인들 안 끌고 가요. 그죠? 근데 제가 팔아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머리 꼭대기에서 이 주식을 팔아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이 어깨 부근에서는 팔아드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라. 본인이 쓸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싹 다 들고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저점이 2년 3년 내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 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 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은 매일 9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내지는 여기 신규 매수 타점까지 매일같이 잡아드리니까 그거 실시간으로 분석 대응해드리니까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그날그날마다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계신 분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 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한 돈 100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린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그죠? 들어오셔서 가만히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매매해보시고 도대체 내가 왜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못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이게 돈이 벌리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손실 조금만 보시고요.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꼭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제 무료 주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거기서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자 사부든 참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딱 두 글자 보내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 경력이 짧게는 1, 2년에서 5년 내지는 길게는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 본인이 지금까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났는지 나름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손실이라면은 과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혼자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분야든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에 비례하는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가 가고 싶고 판검사가 되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시간 투자, 훈련, 노력 없이 이게 가능해요? 자,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앞서 말한 그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거
공부나 운동 이런 것들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주식 쪽에서는 노력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한 번만 딱 성공하면은 인생 역전. 네.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성공을 해도,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제발,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지금까지 해맞는데 안 됐으면은 앞으로는 잘 됐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 일단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그냥 들어오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하루에 딱 한 종목, 지금은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딱 한 종목 오전에 장 초반에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 내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실적 장세 도래하면은 중장기 투자로 신경 안 쓰고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들 전달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제 위에 핸드폰 번호 떠 있죠? 그 핸드폰 번호로 딱 두 글자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게 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직접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코드하고 링크하고 전달 드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위에 떠 있는 핸드폰 번호 여기로 문자로 참여 딱 이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